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조용히 기도하고 다시 예수님께 말씀을 나누고, 지금 낭독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악이 아직도 우리의 피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